미국과 중국이 정보보안 이슈로 틱톡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입장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틱톡으로 불거진 갈등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내 편 줄 세우기에 나서면서 많은 국가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틱톡의 최대 소비국인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일찌감치 틱톡을 금지한 건 어떻게 보면 예상된 조치인데요. 여기에 호주, 유럽까지 줄줄이 개인정보와 기밀사항 보호를 이유로 나란히 미국에 줄을 섰습니다. 중국으로선 어느 나라 하나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아 섭섭한 심정인 가운데 일본까지 미국에 합세하려고 하자 이에 발끈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7일 일본 TBS 방송은 중국 정부가 틱톡 등 자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일본 내 사용이 금지될 경우 중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이 중국산 앱 규제를 일본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건데요. 일본은 사이타마 현 등 틱톡 이용을 중단하는 지방 정부가 하나둘 늘어나자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를 준비하고자 한 겁니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경고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국제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이 미국 편을 드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강한 경고를 하는 속내는 정작 일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한국을 향한 조치라는 겁니다. 한국이 마지막 보루라는 거죠. 한국마저 중국의 등을 돌리면 중국 외교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자국민의 개인정보와 기업기밀 보호를 이유로 틱톡, 위챗과 같은 중국산 앱 퇴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까지 합세하자 이젠 한국의 합류를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틱톡이 한국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 미국은 어떤 나라에도 지시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한국과 전 세계 국가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기술 면에서 상식이 있는 한국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할 걸 우회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특별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진 않은데요. 미중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틱톡.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